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그림이 뭐야, 단그림. 근데 누가 그림 그리는 화가예요? 누가 보고 다 손 드세요. 자, 바로 이곳이 화가가 사는 집입니다. 화가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많으시죠. 그 분이 아니시네요. 크레파스 주인공이 누구신 거예요? 이분이세요. 어머니세요. 아, 이분? 네. 네. 화가. 예, 이게 뭐예요, 어머니? 무당벌레. 난 딸기 줄 알았어요. 무당벌레구만요. 요리 그리가지고 요 파랑이 요 퍼리가 요 달리야 돼. 맞아요. 이 머리 대가리가 있는 거는 무당벌레고. 무당벌레. 저렇게 파란 게 있는 거 딸기지요. 자, 이 그림의 숨은 공신은 바로 남편입니다. 무당벌레를 저기 날아다니는 거를 잡았어. 누가요? 아버님. 잡아가지고 요래 네. 대고 그렸어. 요래 대고. 대고 요래 그렸다. 대로 그리는 거지. 훌륭한 아저씨네요. 개구리도 그랬고 전부 다 그렸다. 우리는. 아버님 근데 무당벌레를 직접 잡아오셨어요? 그렇죠. 예. 왜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이거 좀 이래 뭐 이런 그림 그리면 그 저 좋잖아요. 이 지능적 지능도 개발되고 정서 생활도 되고 그러라고 우리 할머니 내가 보고 해줘야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건 3년 전입니다. 마을에 귀향한 새댁의 도움으로 그림을 배우게 되신 거지요. 파릇파릇한 열정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여기는 어디죠? 네, 이곳은요 마을에 만든 작은 미술관입니다. 할머니의 작품이 전시된 곳이지요. 아, 전시회까지 하시는군요. 예, 이곳에서는 3년 전부터 그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농촌의 풍경이나 아련한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작품성이 뛰어난 그림을 선정해서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후로는 마음도 많이 밝아지셨고요. 더 건강해졌습니다. 소질도 발견을 하신 겁니다. 네. 작품 활동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저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와. 이렇게 좋은데 어머니 그림이 이렇게 걸리니까 어떠세요? 그림을 더 멋있게 그려가지고 네. 더 좋은 그림을 갖다 달고 싶지요. 아유. 앞으로도 좋은 그림 많이 그려주세요. 오랜 세월 가슴 깊은 곳에 숨겨뒀던 꿈과 희망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겠죠? 야, 오늘 대단하십니다. 네. 예술적인 끼들이 배우도 뵙고 아빠분도 저희가 뵀어요. 그럼요. 우리 아빠 구창모 씨는요, 조만간 또 새로운 영화에서 인사드릴 예정이고 화가 할머니들은요, 5월에 정식 전시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저 김정현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자, 이렇게 힘나는 고향 소식으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께는 움트리 강와사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